또 왔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발라줄까? 아니야. 아, 와우. 이게 향 진짜 좋아. 뭔가 향수 뿌리는 느낌인데? Surprise. 이름 뭐였지? What? 아이씨. 느낌도 아주 좋아. 이게 진짜 일부러 아닌데. 미안해 여러분. 남편 진짜 신기해. 뜨거운 거 진짜 못 마셔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자마자 커피 샀는데 텀블러에 담아놓고 계속 뜨겁잖아. 그래서 한 모금도 안 마셨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친구 집에 왔습니다. 친구가 동이를 위해서 비지보드를 만들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왔는데 여기는 친구네 밤 농장입니다. 친구가 밤 농장을 하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혹시 밤이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친구 집에서 많이 주문해 주세요. 아빠 기술하고 있다. 동이 봐봐. 아빠 너를 위해서 노력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 나중에 잘 놀아야 돼.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근데 먼지 나. 이거 안녕해줘. 여보. 집중하네. 쳐다보지도 않아. 누구인가? 아, 그래.
아빠! 아빠! 알았어. 집중력이 짱이네. 시골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맨날 밖에 나와서 놀고 깨끗한 공기 마시고 자연에서 배워. 나도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동이 지금 강아지 맞았어. 강아지 어딨어? 어딨어? 강아지 알았어 알았어. 와, 너 시골 애기다. 오, 아 놀래라. 나중에 아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동이한테 보여줘야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 뭐 있어 거기? 뭐 있어? 아 저거 저거 저거. 밤 농장하는 친구네 집. 근데 밤 농장 몇 평이라 그랬지? 35,000평. 근데 35,000평이면 큰 편이야? 어? 큰 편이야? 어. 작은 편은 작은 건 아닌데 그렇게 크다고 할 수도 없어. 아 그래? 어. 어 남는 거 없어? 남는 거? 어. 이제 해마다 다 팔아. 어 보통 어디에 많이 팔려? 우리 개인 고객이 많아. 아 개인 고객이 많아? 어. 따로 납품하는 데는 없고? 아니 우리 온라인 쇼핑몰 쪽 나가는 데도 있고 근데 거의 개인적으로 다 팔아. 와 근데 개인으로 35,000평에서 나온 거 다 팔려면 개인이 꽤 엄청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겨울에 계속 택배. 아 수확은 언제까지 하고 보통? 수확 10월 초. 10월 초 반판매는 판매 시작하는 거는 추석 때부터 판매 어. 해가지고 이듬해 4월 정도까지는 계속 팔아. 아 그럼 계속 4월까지는 계속 택배 작업이 계속 있는 거네? 계속 평일에는 계속 하고. 어 알겠습니다. 많이 사주세요. 남는 게 없지만 귀한 물건입니다. 자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동이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지면서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장인어른이 만들어 주셨는데 전체 다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이 나무판 빼고 나머지 부품들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친구가 도와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단 다단 다단. 와 동이 놀이터 왔습니다. 어제 친구 집에서 이만큼 만들었고 오늘은 동이 안전하게 놀기 위해서 옆에 가드를 만들 거예요. 아니 지금 동이가 너무 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동이를 이렇게 안아줘야 돼. 너무 인내심이 없다. 그래도 외할아버지 사랑으로 러시아에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아빠도 사랑으로 열심히 어제 진짜 밖에서 1시간 동안 얼어 죽을 뻔했어 진짜. 아 장인어른 왜 이거 만드신 거야. 봐봐 동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비지보드가 됐어. 이렇게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열어야지. 이거 이거 이거. 오.